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도 지나고 우리의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은 귀향하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과 한자리에 단란히 모여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설 명절에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의 가족들 얼굴을 떠올려보면서 그리움을 달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전통 명절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타양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면서 정겨운 고향 노래들로 발음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눈꽃 사랑을 감상합시다.
기러군나.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팔려 나왔소.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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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숭을 달린 꽃, 봉실봉실 웃는 꽃, 활짝 피었네 다 핀 꽃, 돌 모아 노래한 꽃, 나비 앉아 춤춘 꽃.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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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 송이 저 송이 다 꽃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지초 엔가 냉초 사양목단의 장미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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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꽃이로구나. 흥룡강성 해림시 해랑강 노인협회 회장 서길용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흥룡강성 해림시 해랑강 노인협회 회장 서길용입니다. 저는 고향 땅을 떠나 약 30년간 사업을 하다가 2019년에 살던 고향에 돌아와 고향 노인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노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 150만 원 자금을 투자하여 200평 되는 노년 활동 시설을 꾸렸으며 6만 원의 자금을 들여 문의 활동 시설을 마련했으며 26명 노인들에게 노인들을 조직하여 해랑강 노년 해피를 꾸려 고향 땅을 가고 가는 고향 노년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는 목당강시 중노년 문예 경력에서 특등상을 수여받아 해랑강 노년 협회를 더 한층 빛나게 하였습니다. 협회 성원들을 새로운 한 해에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서길령 회장이 새해에는 노인협회의 모든 노인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제비가 돌아왔네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이 변했다고
영성 대련시에 살고 있는 박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박철 씨는 고향을 떠난 지 8년이 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한 번도 고향에 다녀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린 시절 추억이 곳곳에 깃든 고향을 늘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설에는 꼭 고향으로 찾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나누고 추억이 담긴 곳들도 돌아보고 싶다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서폰 이럴 수가를 요청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내 무사히 다 장 봤어요. 예, 예. 예, 그 달걀이 조수에 딱 이 한 근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싹 샀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그거 확인해 주셔. 그 뭐니까? 여기 내 곳 다드베체 두근에다가 요 대파 한 대 쌌는데 그 여보 그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지고 내 돈은 6원 8전 썼단 말입니다. 예, 요거 보셔 해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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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야, 여자 두루 불렀지. 완전 인물 체격이 죽인다. 나 지새 양계 백설공 준다. 거기다 또 체격이란 거는 뭐인가 뭐? 미안합니다. 예. 아 예예예. 예. 거기다 또 체격은 완전 쭉쭉 빵빵이지 뭐. 그에 용라라나도 영국게 생겼습니다. 내보다 조금 못해 그렇지. 예예예예. 예, 예, 예. 내 조금 이따 날아갈게. 예. 좀 뭐인가 뭐 달걀이 깨졌습니다. 야 이제 미안하다 해제. 야. 야. 향수이요. 얼마인가? 야, 그 어제 우리 노래방에 가서 야 재밌게 잘 놀았어. 야, 야, 전에 친구들 같이 다음에 또 약속을 잡게요. 야, 어, 아이 됐어, 끊겨.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무식해, 무식해. 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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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날라지네. 어찌 저거 어찌 저런 두, 어찌 저런 야우, 야우, 야우야. 아이, 이 사람이 어째렴가? 이뭐 어디 아프신가? 좀 뭔가 뭔 뇌경 생기신가? 에? 아이 심장마비신가 이게? 아이. 혹시 부유화제? 예. 아, 그럼 아,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실까 이거? 좀 뭔가 뭐 내 요할링에 전화할까? 잠깐! 요새 이런 일 잘못 처리했다가는 큰일 난다. 예? 네? 어째서?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고 불쌍해서 병원에 모셔가서 부축이는데 그 집 아들이 와서 네. 우리 딸이 일부러 그랬다며 치료비를 내라고 해서 생애를 뗐습니다. 예? 요새 요렇게 전문 사기로 조작해서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 그 사람들 그거 참 양심이 없다. 야. 그 양심은 뭐 개할 때 있었답니까 그거? 그래 말이야 임까. 그럼 우리 절대 삐치지 말기셔요. 네, 우리 절대 삐치지 말기셔요. 예. 예? 예, 절대 삐치지 말고 예. 무슨 파인가 우리 지켜보기셔, 예. 아이, 언제 그나저나 그쪽에서 아껴부터 내가 이렇게 치글덕거리며랍니까? 여기 뭐 묻어서 이랬다. 야, 내가 뭐 아침부터 재수 없어서 아침부터 재수 없어서. 아, 요거 고소 콱 거서, 야. 아이. 예? 이불이 어째 이랍니까? 이불. 아이, 범아, 아이, 아니고, 예? 소금이라 치는데 도둑인다, 이게. 예? 예? 도둑이라고? 예. 아니 그럼 그쪽은 누굽니까? 내 도둑이라니. 내 도둑이게라. 야 도둑이고 나는 이 슈퍼 사장. 그렇구나. 전 뭐인가 뭐. 그러니까 이브이 도둑이란 말이지. 야 어째 도둑이 보고 자꾸 이브이 하매. 에? 존중해서 쓰는가 말이. 아직 도둑질하는 건 못 봐 그렇지. 에? 야 무식해 언니. 자, 아, 자 보세요. 잘 보셔. 나는 자, 보셔. 야. 요래 놈 도둑이 옳지. 예? 야, 정말야. 아이, 누구 이을 쓰면 다 도둑이 같잼까? 아, 그래, 글쎄. 아까부터 보니까 조금 수상하다 했어. 그렇지. 요, 누나를 팽팽팽팽 돌아가는 게 내 원래 아기부터 수상하다 했다. 예. 에이, 도둑아. 아, 어서는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
가서 볼일 보셔. 내 다시 도둑이 안 해서 할 일이 생겨. 아, 아, 예, 가보시. 예. 아이. 그런데 도대체 무슨 것도 도둑질했습니까? 예, 예. 뭐 도둑질했을까? 일은 이렇게 됐지. 예. 내 가게 문을 쫙 열어놓고, 예, 화장실에서 일을 딱 보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볼까? 와, 답답하다. 아, 화장실에서 내가 무슨 일을 보겠을까? 내 대비 묶이셔. 아니, 난 화장실에서 빨래를 한다. 난 화장실에서 신문 보기를 좋아한다. 좀 뭔가 뭐, 나는 우리 여보 무세 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아이고. 저기요, 무슨 일인가 뭐. 아, 아니, 내 당신은 지금 뭐 파수소에서 신고하겠는가 생각 중이다. 가만히 있어. 아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화장실에 내 이제 어디 거지 말했던가. 아이, 아이, 어? 내처럼 아이, 아이 한다. 사장님! 어? 전 뭐인가 뭐. 어. 나는 우리 여보가 무세 봐서 화장실에서 가만히 담배를 피운다. 여기까지 얘기했어. 예, 옳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아이, 근데 여러분들이는, 예?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예, 신문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일은 아예 할까? 그럼 사장님은? 나는 저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렀지. 에? 네 막걸리 한 잔 이래 다 부르는데 지금도 광고이라만 한다. 우리 매대에서 무슨 게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 와다 뚱땅 뚱땅땅땅 소리 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살금살금 화장실 문을 쫙 열고 쫙 누워서 쫙 내다봤지. 쫙 내다봤지? 그러니까 저 도둑놈이 검은솔. 검은솔. 우리 돈통에 탁 닿는 순간. 탁 닿는 순간. 내 그저 와다닥 날아가서 도둑놈이 손목을 탁 해서 엉치는 것도 탁 저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멋있습니다. 아니, 혹시 여 젊었을 때 한 가닥 했쟁까? 아, 젊었을 때 무슨 솔리스에서 무슨 간다 이거다. 와, 멋있다 사장님. 멋있다, 멋있다. 은하야 이게. 이리 좀 기다려라. 야, 다. 엉치. 어째 무슨 일이 있어? 일이 없지 뭐. 일이 있으면 아니 되지. 아니다, 이제 좀 우부 나가네, 만나가지고. 어, 너네들도 엄중하지, 지금. 어, 내 댄스나 볼까, 너네 심각하더라. 야, 그 장사도 해야 되는데, 고향에 와서 며칠 좀 푹 쉬라. 형님 다 안배 줄게. 어? 용기는 안전하다. 그렇지. 양씨 한 명도 없다. 그래, 우리 용기는 이번에, 어? 모범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시내 것도 깨끗하다. 어? 큰 길바닥에 우리 집 커튼만 더 깨끗하다. 그래서 한 번만 놀다 가라. 그래요? 내 담배 쭉 담배 해줄게. 그래. 야, 누구 이렇게 큰 길에서 담배 공철을 함부로 막 대지는가? 어? 그랬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문명하지 못하게 누구 이랬어? 아니, 야? 아니, 나도 아니. 누구 이랬어? 누구? 이게, 자, 이건 아니지. 예?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 연기를 문명도시를 건설한다고 온 시내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떨쳐나서서 온 여름을 땀 흘리며 일하는데 어떻게 큰 길에서 담배꽁처럼 만배를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야, 이거 좀, 에? 가슴에 손 얹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보기엔 이래 봐도 나도 문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영 애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좀 우리 연길 시대가 문명 도시 되면은 우리 사람들도 문명한 시민이 돼야 되지. 아이 그런가? 아이 그랬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희들이구만. 어야, 이분은 어째 이렇게 누워 있어? 아, 그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라고? 이 거절이 아닌데? 예, 거절이 아니라 이게. 이거 이빨을 막 바다다다다다 떠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이 나가죽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부들부들. 어째 이게 중풍이 얼칭 좋았다. 예. 예. 그 열에 전화하라. 예. 빨리.
아니 무슨 주부 여기에서 먹으면 도둑놈인데 무슨 뭐. 에이! 아, 놀랐다. 도둑이고 말고 간에 사람부터 살려고 봐야 되지. 아이 그랬는가? 여기요. 야, 진짜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이, 내내 소모고 열어 딱 잡히고도 그런 말 하나. 아이, 저 다 듣고 말하라.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야. 호돌 대매기. 코가 끄덕. 저 일어나 빨리 무슨 파이지 말아. 예, 예. 일은 이렇게 됐단 말이. 네? 아, 지금은 전 연길 시내가 문명도시를 건설한다고 전반 시민들이 나와서 일을 한단 말이. 아. 그래서 나도 나와서 일을 했단 말이. 그런데 냄새가 많은 할머님께서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란 말이. 아. 그래서 시원한 음료라도 좀 대접하자고 내 여기 상점에 왔단 말이. 아이, 마음이 착하고. 아가가, 아우야. 아이고, 물건은 지구서리, 돈은 내자고 하니까, 와, 사람이 없더란 말이. 야, 그래서. 그래, 너무 급해서 돈은 돈통 위에 놓자고 하는데 야. 말이. 저 사람이 내 손목을 탁 쥐던 게 발로 그저 타야 돼. 그래, 그래. 아이고야, 미안하단 말이야. 참 웃기는 나가네, 그만. 아이. 당신의 엉치를 찬 게 아니고 내 엉치를 찼단 말이. 아, 그래, 그저 내 이렇게 홀가닥 쓰러졌단 말이. 야, 어이. 이래도 이 나가네, 도둑인가, 이게. 야! 아이. 이브이 어디 도둑놈인가? 이래. 에휴, 그래, 무슨, 요, 조그만 슈퍼에 무슨 도둑질 할 게 있다고. 아이, 그렇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에이, 나쁜놈아! 아이, 빨리 이 나가리 어디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빨리 병원 가자. 야! 또 다시 마셔. 자, 병원 가게. 어이구, 천천히. 아이, 나도 형 억울하지 뭐. 이보. 돈보다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 발이 빠져. 어이, 두 남자 이나가네. 지금 병원 가자. 예, 예. 조심하셔. 아, 마나, 저 남자 멋있다. 에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 왔다 갔다 하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모른단 말이. 근데 나도 잘못 봤단 말이. 영 억울하단 말이 나도. 아 그래 뭐. 내 치료비는 내면 안 된단 말이. 내 치료비는 내겠단 말이. 없었던 뜻이.
고향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사랑으로 따사롭게 속삭여 주시고 힘들고 외로운 나날에도 즐거움으로 미소를 지으셨던 어머니. 모진 세상살이에 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갑니다. 젊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지금은 또 성군들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 우리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를 한없이 존경합니다. 네, 계속하여 흥룡강성 할빈 씨의 최혜란 씨가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어머니 생각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생각
밤이 오면 고향이 그리워 태양 세상에 달린 하나입니다. 어머님도 달밤이면 이야 어디에서 살든 고향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춘시에서 살고 계시는 김애자 할머니는 연변은 자신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고 싶은 정다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이 화룡시인 김애자 할머니는 마음씨 고운 고향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었기에 지금은 정년 퇴직하여 노대를 행복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간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의 고마운 분들의 얼굴을 되새겨보면서 노래 연변은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애자 할머니의 고향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정이 들어
풍성하오 천리림에 무성하오 선녀 강아 손을 젖소 도라지 장단이요 꽃방석에 앉으시면 인삼추를 찰짝 굽고 인심인정 나눠보면 형제민족 화목하오 둥기당당 둥기당당 날라리 날라리요 둥기당당 둥기당당 날라리 날라리요 날로 달로 몸에 배는 연변은 고향이요 날로 달로 몸에 배는 연변은 고향이요 연변은 고향이요 진달래 피는 거자 동서 불고 피리 불고 장구 치며 흥파는 얼씨 군나 희롭자 봄바람에 춤을 추고 절씨 군나 해랑강도 손뼈 치며 노래한다 김치 먹고 된장 먹고 막걸리에 흥하네 얼씨 군나 저 종달이 흥에 겨워 노래하고 절씨 군나 미김송도 어깨 들썩 춤을 춘다 아리랑 도라지가